하영이. 아, 우리 하영이야. 네. 하영이 맞나요? 네, 제가 맞습니다. 아, 너무 똑같이 생긴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요거 요거 포즈 저기 저 입 앙 담은 것까지 요거 좀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눈송까지.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언제인지 기억나요? 아, 사실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저 사진을 보시고 뭘 먹을 걸 왜 들고 있냐고 하시는데 들고 있네 진짜로. 아, 먹을 게 아닙니다. 네네. 이거는 도자기입니다. 아, 도자기. 도자기. 도자기요. 투박한 저의 솜씨였습니다. 아연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네. 제가 뭐라고 쓴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손재주가 남달랐네요. 도자기가 또 무거울 텐데 양손으로 딱 잡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힘이 셌나봐요. 앞에 도자기가 있지만 누가 봐도 지금 카메라 의식하면서 정확하게 똑바르게 눈을 깜빡이지 않잖아요. 천생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재능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아가의 사진 과연 어떤 멤버일지 자 보여주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누구지? 하늘! 누구요? 하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다. 맞습니다. 우리 하늘양. 아, 어때? 언제 찍었는지 기억나세요? 아,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원래 이 사진이 되게 화질이 좋은 사진이었어요. 근데 좀 저희 팀장님께서 먼저 어릴 때 사진을 원하셔가지고 화질 보정을 좀 한 거거든요. 오, 저희 과거처럼 보이게끔? 네, 네, 저희 아빠가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하셔가지고 맨날 좋은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화질이 좀 좋은 건데. 그러면 이 시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네. 그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똑같이. 하나, 둘, 셋. 오, 아니 오, 반대로 반대로 귀엽다. 오 두께가 똑같다 똑같다. 너무 예쁘다. 이때도 근데 핑크를 좋아했나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도 그렇고 네. 내일도 핑크거든요. 완전 핑크 좋아합니다. 네 핑크를 사랑하는 우리 하늘양. 어, 머리띠도 너무 예쁘고 또 미소도 아름답고. 이때가 몇 살 때인지 혹시 알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살 때 같으세요? 시청자 퀴즈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은 12살! 12살! 그만큼 더 앳되면서 또 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진을 만나봤고요. 다음 아가는 누구일지 자 풀쇼! 와! 정말 모험단 좋아하는 민서! 민서! 누구야? 민서! 유키! 유키! 핫바인가요? 핫바? 네, 핫바예요. 핫바 같구만. 제가 지금도 세러비에서 진짜 먹을 걸 가장 좋아한다,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 때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 그럼 지금 약간 그 비슷하다. 마이크를 약간 핫바로 봅시다. 봅시다, 핫바. 왼쪽, 왼쪽 반대. 귀엽다! 똑같다! 귀엽다, 귀엽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사진이 기회로 삼아가지고 네. 제가 이번 활동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휴게소 핫바를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전국 휴게소를? 네, 썸네이 분들과 함께 먹을 거거든요. 와. 전국적인 우리 세러데이가 행사를 다 섭렵해서 네. 다 돌아다니면서 전국인의 휴게소 핫바를 우리 이렇게 다 휩쓰는 모습을 네. 이렇게 해주고 오. 그리고 이제 핫바도 핫바지만 지금 자세가 남달라요. 약간 대장부 같기도 하고. 멋있죠. 아니 딱 하고. 아 저때 어디 놀러 갔던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강원도 같기도 하고 뒤에 산세를 보면 그리고 뒤에 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왼쪽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뭐, 네. 사촌이나 네. 그렇지 않을까. 사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우 너무 잘렸더니 정확히 이렇게 잘리셔서 다시 한번 다가와 또 감사의 말씀 이게 다 추억이죠. 감사의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아 과연 이제 다음 두 명의 멤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누구 남았죠? 우리 민서 과연 우리 수현이랑 민서 형 중에 어떤 사진이 먼저 나올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쇼! 약간 민서 형 같기도 하고 주연!
눈동자와 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 너무 귀엽다. 여러분 노래 생각하세요. 주연! 주연! 주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접니다. 사랑처럼 저 때가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됐을 텐데 많아서 울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엄마 껌딱지여가지고 네. 엄마가 심지어 볼일을 보러 가실 때도 제가 자꾸 울어가지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볼일을 보셨다는 거의 뭐 역사 속 하나의 이야기를 구절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네, 주셨는데 아,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게 2002년 7월 20일에 이렇게 써있어요. 2002년도 2002년도 그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진출한 그 역사가 있는 텐데 월드컵 보셨어요? 아 봤죠 당연히 가족들과 아 가족들과 함께 봤구나 월드컵을 어, 8개월 만에 가족들과 월드컵 함께 어, 본 그리고 머리도 되게 귀여워요 위로 딱 묶고 지금도 묶고 있고 네 이거 한번 포즈 한번 제안 가능한가요? 이게 등장? 아! 어! 어! 귀엽다 아! 귀여워 어, 똑같네요 똑같다 아. 눈물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눈물이 많아요? 아, 요즘은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눈물보다 웃음으로 그쵸 멤버들과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릴 날이 없습니다. 앞으로 웃을 일만 가득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데이가 있잖아요. 분들과 함께라면 계속 끊임없이 웃는 날이 펼쳐지길 바라고 이제 마지막 우리 민서 형의 사진만이 남겨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진일지 막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얼마 안 된 걸로 예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신 사진 아닐까요? 컬러풀한 핸드폰처럼 자 보여주시죠! 지난주 찍고 바로 한 것 같지? 힘도 그렇고 귀여워! 이야 언제인지 기억나요? 우리? 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도 한 6살 때가 아닐까 6살 때? 네 5-6살 정도 예상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약간 밝게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눈은 웃고 있고 이쁜 약간 웃고 있고 약간 웃기가 독특한 또 매력이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 그거 좀 보이시나요? 한번 똑같이 한번 웃어주실 수 있어요? 6살 때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 진짜 똑같다 어, 똑같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똑같은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똑같다 귀여워 아 과거 이렇게 이야 우리 각자 우리 백두아프처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우리 민서양 또 어렸을 때 뭐 이맘때 그 전도 좋고 막장식도 좋고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연예인이 꿈이었습니다. 아 연예인! 연예인 종류가 많잖아요. 뭐 가수, 네. 뭐 배우, 뭐 개그맨 뭐 연예인 종류도 많잖아요. 네. 어떤... 당연히 아이돌이죠. 그때부터? 네. 야, 그때부터 뭐 보컬, 뭐 래퍼, 댄스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다? 저는 물론 다 하면 좋지만 저는 댄스로 오~ 아 댄스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 이야 그럼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디 팬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보여주셔야지 네. 네. 어떤 춤을 원하시나요? 네. 어떤 춤? 다 돼요? 감독 혹시 뭐 음악 가보거나 있으신가요? 네? 혹시 뭐 다 된다고 하는데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렇게 막 춤을 춰도 맞춤을 무반주로! 네. 아니 무반주는 아니고요. 노래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와서 와주세요. 아, 어렸을 때부터 댄스와 또 그렇게 또 예정되는 순간도 아닌데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를 자 혹시 음악 준비되셨으면 뭐 뿅도 괜찮고 네. 어 아니면은 아, 뿅을 제가...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뿅을 한번 뿅? 네 함께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춤을 자주 추셨나요? 아니면 어땠어요? 네. 때부터 춤을 춰왔습니다. 춰왔다. 어렸을 때부터 췄기 때문에 남다를 것 같은데 네, 한번 볼까요? 네, 음악은 뿅이지만 댄스는 랜덤 댄스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안 맞춰서 추셔야 돼요. 자, 되나요 감독님? 가능한가요? 네. 박민서 아 잘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소화를 해내네요. 우리 유키양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가수였습니다. 가수? 언제부터 가수를 꿈꿨어요? 네. 꿈을 이뤘잖아요. 네. 저는 정확히 7살 때부터 무용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계속 춤에 좀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추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무용 뭐 동작이나 뭐 기억나요? 무용? 아 제가 벨리댄스 벨리댄스죠. 네. 유키 언니가 벨리 댄스를 그렇게 잘해요. 아, 집에 가서 춰줘요. 숙소에서 항상. 숙소에서 춰준다. 아, 그럼 숙소에서 치는 건데 어떻게 편안한 팬 여러분들 어떻게 쳐요? 지금 현재 초 공개거든요. 그래요? 아, 공개하지 마세요. 공개하지 마세요. 그럼 원하세요? 네. 원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공개하세요. 오케이. 아니 아니, 우리 팬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또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네. 숙소에서 주는 벨리 댄스 보여주세요 한번. 이게 정말 최초 공개거든요. 최초 공개. 네. 아 이거 그러면 형이 대박을 위해서 네. 패러디 멤버들과 함께 네. 제가 강습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요. 네. 저 강습 많이 받아봤잖아요. 갑자기요? 네. 그렇죠. 알려주세요 한번. 네. 좋아요. 자 손은 보시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요렇게. 네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이거부터 따라하시네요. 네. 짜자. 그 다음에 골반을 하나 올리고 내려줍니다. 웨이브처럼. 오 잘하네요. 자 반대쪽 올려요? 내리세요. 자 이거 빠르게 한번 빠르게? 네. 돼요? 파운? 야 뭐야 그거 뭐죠? 원, 투 이거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5, 6, 7, 8 붙이기 박치기. 자 이게 벨리댄스입니다. 오 잘하다. 많이 배웠구나 숙소에서. 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해봤구나. 제가 멤버들이 우울할 때 해주거든요. 그건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우울할 때는 벨리댄스가 최고입니다. 벨리댄스 최고! 해보시고 우리 아영양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아 저는 어렸을 때도 물론 아이돌이었지만 저는 그 아이돌 멤버들 중에서도 약간 네. 개그캐가 되고 싶었어요. 개그 넘치는 캐릭터. 시죠. 갑자기 나온다고요? 근데 개그 넘치는 캐릭터면 뭐 개인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개그를 위해서. 막춤이요? 할 수 있죠. 막춤 원하세요? 네. 안돼 지켜줘야 돼. 많은 분들 하늘에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오케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쉽다. 우리 하늘양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네 저도 멤버들과 같은 꿈 연예인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다 이루셨네요. 네. 꿈을 이룬 소감이 어때요? 지금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세러데이 멤버들과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멤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지금 하는 네. 깨끗하네요. 네. 우리 주현 형도 어렸을 때 꿈이 저는 원래 저도 아이돌이 꿈이었는데 네. 엄청 많이 바뀌었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었어요? 어떤 걸로? 의사라든지. 의사. 네. 승무원이라든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어울린다.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돌고 돌다가 결국엔 아이돌이 됐습니다. 의사하고 승무원도 잘 어울리시는데. 그런가요? 의사는 제가 살짝 좀 저에게 살짝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고요. 그렇죠. 승무원도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선택한 현명이 그만 안 뒀고 선택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못 만나 뵈는 거잖아요. 함께 해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올려주고 계셔서 제가 한번 뵈고 있는데 여기 현장에 계신 분 또는 지금 브이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세러데이에 궁금한 점 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팬분들도 정말 많이 보고 계세요. 여기 현장에서도 우리 잉글랜드에서 오셨거든요. 아까 어디 계신 영국 잉글랜드. 그리고 아까 젊은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함께 오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리오재훈님이 우리 주연님은 피아니스트가 잘 어울린다고. 6학년 때까지 6년 동안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6년 정도만 채는 40분에 20분까지 쉬셨던 것 같아요. 그쵸. 야, 대단한 또 실력적인 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라바가이님이 지금 숙소 룸메가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저희 숙소 룸메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돼요? 네, 저와 이제 주연이와 같이 방을 쓰고 있고요. 이제 유키하고 아연이 그리고 민서는 신청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최초로 많은 것들을 이제 밝혀주고 계신데 지금 약간 썬디 분들보다 세련이가 더 신난 것 같아요. 선대분들도 함께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네이지님이 유키 예쁘다 사랑해요 뿅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계신 가봐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아련님이 네. 세러데이 뿅 안양에 1위를 한다면 공약. 아 그렇죠. 다음 주부터 이제 음악 방송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위를 만약에 한다. 그럼 혹시 생각해둔 공약 있으세요? 여러분들 질문 해주셨습니까? 네. 저희가 아직 1위 공약을 정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저희끼리 네. 나온 얘기가 있어요. 나? 이제 깜짝 버스킹을 깜짝 버스킹을 진짜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이야 그 깜짝 버스킹을 우리 주연이 피아노를 치면서 우리가 고마 댄스 고마 댄스 괜찮은데? 피아노에서 그쵸. 좋습니다. 그걸로 벨리 댄스를 하면서 함께하는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브라질에서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 많은 국내 팬분들에서 인사를 또 하고 해주고 계십니다. 야 캘리포니아. 네. 그리고 차차오님이 유키는 언제부터 이뻤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예뻤어요 유키야? 저는 아 저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예뻤어요. 진정한 네, 진정한 모태의 미녀입니다. 그리고 이지연님이 우리 보면 임지연 너무 예뻐. 저랑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저 오늘 생일인데 세러데이 봐서 너무 좋아. 생일 선물 세러데이 사랑해 세러데이. 와 생일 축하드려요. 이지연님입니다. 이지연님. 이지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댄디하고 섹시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라바가이님이 우리 일요일에 첫 팬사인회를 하는데 맞아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네. 저희가 첫 팬사인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그 저희도 보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직접 그거를 저희가 한다니까 믿기지도 않고 원래 팬분들을 만나 뵙고 사인도 하고 말도 나누고 그러고 싶습니다. 얼른 그날이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좋습니다. 또 첫 팬사인회니까 썬데이 하시네요. 일요일날. 동미가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한 시간이 훌쩍 다 다 버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마지막 무대만. 마음 같아서 한 2시간, 3시간, 내일, 모레 계속 함께하고 싶지만 그래도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우리 민서 형부터 앞으로 이제 컴백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네. 차게 가열차게 이제 가야 될 텐데 네. 각오와 그리고 끝인사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민서 형부터. 네. 저희 세러데이가 이번 3집 뿅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전에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세러데이만의 당돌함과 카리스마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저희는 썬데이 분들이 항상 저희 옆에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해요. 정말 그 행복 가득한 마음을 썬데이에게 잘 전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유키야. 네, 저는 이제 이번에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럼으로써 썬데이와 많이 자주자주 볼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저에게 큰 행복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자주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이번에 5명이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정말 이번에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 무대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떨리고 설렜지만 저희도 정말 열심히 연습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 볼 날이 너무 많은데 체력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힘내야 하니까요. 밥도 많이 많이 먹고 우리 같이 많은 날을 봅시다. 너무 귀엽고 너무 상큼하고 매력적인 우리 아이언맨인데 여기서 우리 하나야. 네, 저희 이번 활동 엄청 많은 음악 방송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한테 뿅 반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다들 각오하세요. 저희한테 뿅 반하게. 저는 이번 춘년 연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춘년 연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정말 선풍적인 기록은 아육 때 멍때리는 순간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지금 멍때리는 우승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드리려고. 야, 혹시 우리 시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뿅 대박 기원을 위해서 멍 한번 때려주세요. 한번 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멍. 진짜 옆에서 방해를 정말 많이 하는데도 꿈쩍 없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끝으로 주연님. 네, 저희 세러데이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들이 다 상큼하고 끔찍했던 모습들인데 이번 3집 앨범을 통해서 치명적이고 걸크러시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썬데이 분들도 많이 새로우시죠? 네! 네, 저희 정말 이런 반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연습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세러데이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꽉꽉 담아서 우리 선대에게 많은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노래 선물을 또 한 곡 준비를 했다고요. 네. 네.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아, 네, 바로 저희 노래인 In Your Eyes인데요. 원래 했던 곡이지만 이번 쇼케이스 때는 다릅니다. 저희 다섯 명이서 이번에 파트를 분배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노래를 이제 여러분 앞에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또 보여주시고. 야, 이것도 그러면 다섯 분이 부르는 In Your Eyes 최초네요? 네, 최초. 와, 여러분 오늘 많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끝난 이후에도 우리 뿅 뮤직비디오 상영까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세러데이와 함께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저한테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남겼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함께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이제 마지막 우리 In Your Eyes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이제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나 함께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세러데이와 썬데이가 함께 그 추억이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썬데이와 세러데이 사랑은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아요. 네버엔딩이지. 네버! 지금까지 진행해 MC 배웠고요. 마지막 In Your Eyes 우리 세러데이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